회의를 속회해서 이재현장님의 공개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17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속회합니다. 김 특검의 1차 수사 시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김지사와 김팀의 지난해 1월 5일자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문재인 대선 후보의 재벌 개혁 방안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벌청산을 주제로 연설했고 그 내용을 예선 공약이 되었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의례적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핵심 정책에 대한 의견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가 매우 가깝고 긴밀한 관계였음을 분명하게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김경수 지사의 대표 조작 공모 혐의는 더욱 시켜졌고 특검은 이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국차에 대한 사실이 왜 이제야 밝혀졌습니까? 당시 드루킹 수사를 총지휘했던 서울 경찰청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주민 서울 경찰청장은 이들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4월 16일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에게 의례적 감사 인사만 보냈을 뿐이라고 비호하고 5월 4일에는 홍신, 계좌 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김 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면피용 쇼를 했습니다.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는커녕 오히려 김 지사를 두둔하고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드루킹 입당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비롯해 회계 자료 같은 컴퓨터까지 부더기로 발견했는데 이곳은 경찰이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곳입니다. 경찰은 도대체 뭘 수색했던 것입니까? 이러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의 책임자가 바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주민 청장은 특검의 명백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주민 청장을 버젓이 위임시켰습니다. 남이 하는 것은 악이지만 내가 하면 전부 선이라는 이런 위중적인 위선적인 인식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정권에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로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과정입니까?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주민 청장을 당장 경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팀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모든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주십시오. 차제 정의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피의 사실을 공개한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특검 수사가 편파 수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표적 편파 수사의 위선형이라며 특검 대응 TF까지 구성하겠다고 했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드루킹 범죄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것이고 특검은 흔들리지 말고 계속 꿋꿋하게 수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비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금융 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마저 75까지 떨어져 실물경제는 물론 앞으로의 경기 전망마저 암울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총체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는 캠코더 인사에 의한 낙하산 탈취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기업들이 언제까지 이런 청와대와 정부를 믿고 경기가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이 유효하다고 확신하십니다. 아직도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계와 노동계를 비롯한 온 국민이 비상한 각오로 경제 위기 상황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청와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1년 넘게 해왔던 청와대가 총리와 내각 위에 군림하면서 청와대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이 청와대를 적어도 10분의 1 수준으로 청와대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그리고 온전한 비서 기능, 보좌 기능만으로 국한시키고 국정을 총리와 내각에 돌려줘서 책임 총리, 책임 장관에 의한 국정 운영이 될 때 국정을 바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호소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제 문제가 심각해서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당국에 호소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도 줄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득 주도 경제라는 미명 아래 막대한 재정을 단순히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쏟아부어서만 될 일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에서 시장의 성장의 모멘텀은 시장에 있고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것은 기업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원도 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능사이고 만사는 아닙니다. 이제라도 소득주도 경제정책의 전반을 재검토하고 경제 기조의 변화를 바꿔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정책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제 법원 행정처의 비공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양승태 대법관 시절 법원 행정처의 현안 개입 행태를 보면 상권 분립의 헌법 가치를 무시한 이익 집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주거의 표현을 깰 우려가 있다는 악연한 이유로 제식구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해 명명백백한 진실 규명에 법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국민이 법원을 믿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인내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이 신속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김명수의 사법부는 외부의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이를 토대로 다시는 국민에게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이 자리에서 폭염도 재난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재난안전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야 간 민생경제 입법 TF에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을 합의한 것은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기에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전기료 경감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평가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폭염과 관련한 대책의 수립과 지원에 대해서 맨 먼저 앞장설 뿐만 아니라 초당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입니다. 최근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거시경제지표는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안팎에 그친 고용 쇼크와 현재 생활형편 심리지수, 생활형편 전망 등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15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입니다. 특히 어제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활동 동향에 의하면 전체 산업생산이 상반기에만 3번 전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6월 설비 투자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5.9%로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째 투자가 줄고 있으며 설비 투자가 4개월 내리 감소한 건 IMF 외환위기인 2000년 9월에서 12월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투자는 당장 유효 수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면서 향후 자본 축적으로 성장 동력을 높이는 투자의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투자 전력에 다급했는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경련 등을 만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의 만남과 같은 이벤트는 일시적으로 대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 전체 체질 개선과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이런 이벤트가 아닌 규제 혁신과 기업 투자 의지 재고 강화가 필요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3당이 구성한 민생경제 법안 TF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과 기업 투자 의지를 재고할 수 있는 규제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7월 26일 보건복지부는 비만 국가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이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손실도 2006년 4조 8천억 원에서 2015년 9조 2천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비만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 정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용이 문제입니다.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을 조성한다며 난데없이 폭식 조장, 미디어와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유행하는 먹방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이 선한 의도를 가진 단순함이 정말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낮아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현실도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의 눈물 섞인 호소도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습니다. 이제 먹방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식습관이 망가질 우려가 있으니 먹방을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언제나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그리고 우리 그 개인이 모여 만들어진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덴마크의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마크는 2011년 10월 고지방 식품에 대한 포화지방 1kg당 16 덴마크론에 약 3,400원의 비만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버터 250g을 구매할 때 기존보다 14.1%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했고 올리브유 가격도 7.1%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자, 우유, 식용유, 고기, 조리식품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또 비만세를 피해서 국경이 넘어 이웃나라 독일로 식료품 살제기를 하러 가는 일이 다반사가 됐습니다. 고지방 식품의 소비가 줄기는 커녕 국경 지역 도시의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났습니다. 코펜하겐대는 비만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식습관
학생할 수단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보고서를 발표했고 결국 비만세는 곧 1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사회 건강을 보존을 위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한 의도에만 기댄 추상적인 논의로 촉발되는 변화는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다시 되새기고 먹방 규제와 같은 어리석은 시도를 멈춰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시작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제 집무실을 옮기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논의가 있고 또 2020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권 5년이 다 끝나고 나서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면 광화문 시대를 열어라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그 의미는 비대하고 기형적인 청와대 권력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무실을 옮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청와대가 귀가 있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들으셨다면 즉각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청와대를 상대로 언급하는 것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가 문을 열면 89개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상승하고 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올해 폐업률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어서 미국의 6%, 일본의 11%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영업이 무너질 경우 서민경제의 혈관이 막히고 이로 인해서 실업난과 고용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성장이나 일자리를 국민 세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을 경기 회복의 왕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태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고 노동개혁을 단행하고 정부 주도의 세금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서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전체 경기가 살아나고 골목 상권도 살아나게 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건 196개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우각성해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법조인으로 축혀 세우면서 대법원장에 앉힌 분입니다.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 제 살 도려내기가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차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할 지경입니다. 사법부가 이제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법원 수뇌부의 수사 방해 의혹 또한 심판대에 오르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